진정 쿨링 원한다? 그럼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기존의 리베나의 리무버를 다 뿌시는 그런 아이예요. 디올 튜티의 대체템이라고 해서 지금도 품절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여러분 저 이거 거의 내 통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국이야 진국.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 영상은요 6월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사실 제품들 더더더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우리 보라돌이들 1박 2일 동안 영상 시청하실까봐 요약하고 줄여서 정말 액기스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이 좀 많은 대신 짧고 굵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들은 전부 다 내돈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얼굴에 즉각적인 쿨링감을 주면서 진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셀프전시 시카 진정 패드인데요. 이거는 저번에 스코 언니가 셀프전시 라이브를 했을 때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더라고요. 패드는 거지면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얇고 부드러워요. 병풀 에센스를 그냥 싹 흡수해 놓은 듯한 그런 패드고요. 꺼지지만 면 패드처럼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닥토나 부패드 상관없이 다양하게 쓰기 좋고요. 특히 닥토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은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또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거지의 패드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무겁지 않은 산뜻한 에센스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날 더워지는 지금 계절에 쓰기 너무 좋습니다. 얼굴에 사용했을 때는 즉각적인 쿨링감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닦고 붙여놔도 진정 관리하기가 편하네요. 대신 단점은 이게 쿨링감이 진짜 잘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 주변 닦을 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진정 쿨링 원한다? 그럼 요거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치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제가 그동안 치약을 추천한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덴티스트의 뉴 플러스 화이트 치약입니다. 일단 여러분 요거는 양도 굉장히 깡패예요. 정말 양이 많거든요. 제형은 살짝 꾸덕한 제형에 시원한 향이 나는 화이트 컬러감이에요. 저는 이 치약이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자극이 없어요. 전 치약을 쓸 때 너무 맵거나 너무 자극적인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향도 산뜻하면서 개운하게 마무리를 시킬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치약 써봤지만 향, 개운함, 산뜻함, 그리고 자극 없음 이 네 가지를 꽉 채운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저는 이거 하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완전 정착하고 그냥 꾸준히 내돈내산해서 먹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마스터바이옴 지노마스터 유산균인데요. 캡슐 먹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이다. 캡슐이 새끼손톱만큼 정말 작고요. 그래서 먹었나 안 먹었나 착각될 정도로 목넘김이 정말 정말 수월해요. 실온보관이 가능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뭐 사무실에 하나 집에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놓고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로 되어 있고요. 보장균수가 50억이에요. 장 유산균들은 보장균수 100억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과 질, 특히 질 유산균 중에는 50억 보장균수가 최다라고 합니다. 질 유래 유산균도 아니고 그냥 바로 질 유산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먹으셔도 되고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먹어본 결과 효과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질 분비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많이 효과가 좋아졌다고 느꼈고요. 장 컨디션 자체도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꾸준히만 먹으면 효과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유산균 정착 못하셨다?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다음은 간만에 리베나의 리무버를 좀 추천해드릴 건데요. 와 나 왜 이거 이제 알았니?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바로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리베나의 리무버인데요. 은근 용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쓰면 정말 꾸준히 좀 오래 쓰더라고요. 일단 제형이 넘사벽이다. 요거는 기존의 리베나의 리무버를 다 뿌시는 그런 아이예요. 일단 제형이 미셀라 워터랑 오일 솔루션 7:3 비율로 되어 있어서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기름지지 않은 그런 제형감이에요. 확실히 바이오더마가 클렌징 워터가 맛집이잖아요. 아... 리베나의 리무버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일단 지울 때 순하고 촉촉해서요. 기름진 느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살 닦아내주면 확실한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제품은 대용량 나오면 무조건 쟁인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즘 여러분 싱글 섀도우가 다시 인기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추 그리고 핑크 어텐션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품절이 나서 도저히 세일 전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만 대가 없는 무료 제공 제품이에요. 나머지는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일단은 추 컬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디올 튀티의 대체템이라고 해서 좀 핫했던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지금도 품절인 것 같아요. 핑크가 생각보다 존재감 있게 올라오는 컬러고요. 이게 펄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펄 자체는 좀 존재감이 있는 편입니다. 양 조절을 잘하면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될 것 같은데 양 조절을 조금 실패하면 약간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터치로 활용했을 때 엄청 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웜톤인 저한테도 은은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가지고 온 제품이 바로 이 핑크 어텐션 요 제품입니다.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 중에 애교살 섀도우로 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컬러가 흰빛과 핑크기가 올라오는 쉬머 섀도우예요. 그래서 얘는 딱 보고 사용하자마자 어머 이거는 쿨톤 보라돌이 될 거야. 볼륨감도 좀 확실하고요. 존재감을 딱 주는 섀도우더라고요. 애교살에 올려도 예쁘고 콧대나 하이라이터에 올려도 좀 포인트 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홀리카홀리카 이 품절대란 두 가지 제품도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빠져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바로 요 제품인데 저 이거 두 통째거든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장벽 크림이에요. 얘들아 이거 제형이 완전 우리 스타일이야. 탱글탱글한 젤 제형의 저자극 수분 포뮬러여서 낮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레티놀 크림이에요. 제형을 정말 잘 뽑았더라고. 이 속수분을 딱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감이에요. 이게 진정의 레티놀 관리까지 되어 있고 레티놀은 정말 저자극으로 극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낮과 밤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냥 이상하게 밤에 딱 스킨케어 할 때 유난히 손이 자석처럼 촥촥 달라붙어요. 대신 이 제품은 어쨌든 레티놀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아하나 바하처럼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제품 홈 디바이스 기기랑은 같이 사용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점만 조심하면 이거는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눈이 너무너무 잘 번지는 보라돌이들을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내추럴 매직 실러인데요. 아이라인 마스카라 진짜 잘 번진다는 보라돌이들 있죠. 여름에 특히 땀, 유분, 습기 아주 난리 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써보세요. 청담샵 지트키템. 물 제형에 네일 브러쉬 같은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확실히 바르면 메이크업 고정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이너에 매직 실러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코팅이 돼요.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인데요. 정말 극소량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사용할 때는 아이라인, 속눈썹 부분에 살살 발라주면 끝이고요. 속눈썹과 이 아이라인뿐만 아니라 브로우의 결까지 코팅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엄청 극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땀, 유분, 습기에 더 강하게 살아남고 싶다. 워터프루프의 역할을 조금 더 주는 제품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아니 이게 그렇게 소문났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리뷰가 미친 듯이 많은 이유가 있었구나 했던 아이템입니다. 바로 헤어 트리트먼트인데요. 어노브의 데미지 트리트먼트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수영을 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수영 다니니까 확실히 수영모를 써도 머릿결이 너무 많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 좀 괜찮은 트리트먼트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리뷰가 너무 넘사벽이고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서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썼는데 아 좋더라. 굉장히 꾸덕한 제형이고요. 가볍지 않으면서 영양감이 풍부해요. 방곱슬모 또는 이렇게 손상된 머릿결 케어해줄 땐 정말 딱인 제형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있다가 바로 물로 헹궈도 흐들흐들하게 물미역 같은 그런 머릿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일단 좋은 점은 저는 향이 센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향도 부드럽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이고 트리트먼트 잘못 쓰면 두피에 유분이 더 폭발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 없이 모발 자체 영양분만 싹 주면서 트러블이 확 올라오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되게 똑똑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물미역 되고 싶으면 이 제품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헤어 트리트먼트 소개해드린 김에 또 샴푸 하나 추천 갈게요. 이 제품은 닥터포 헤어 헤리티지 샴푸인데요. 아 진짜 여러분 저 이거 거의 4통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국이야 진국.
일단 제형 자체는 약간 점성 있는 제형이고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나는 제형이에요. 향 자체가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니고요. 약간 은방울꽃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랑 상큼한 시트러스가 살짝 들어가 있는 베르가못 그런 향이 납니다. 일단 세뇌통제 비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두피에 뾰루지들이 몇 개씩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케어가 되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 두피 유분 케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구나 하고 몸소 체험을 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무엇보다 거품도 진짜 잘 나고 은은한 쿨링감이 돌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 아예 거품을 풍성하게 올려놓고 몸을 씻어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샤워하면서 스케일링 받는 기분이 나요. 그리고 원래 샴푸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혹시 안 써보신 분들 있다면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세일하면 무조건 쟁여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왜냐? 이거는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이 제품은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덤 멜팅 콜라겐 딥샷 팔자 앞볼필름 5회짜리예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 광고로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근데 효과가 너무 좋은데 제가 저번 광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가성비 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때 진짜 내가 내돈 내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일 전에 사서 정가에 샀어요. 일단 필름지처럼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팔자 앞볼 같이 커버되는 크기로 되어 있고, 요 가운데에 있는 필름이 바로 콜라겐 필름입니다. 스킨케어를 충분히 바르고 콜라겐 필름을 붙여주면 바로 3초 만에 녹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퀵하게 빠르게 볼륨 채워주면서 광채까지 더블로 얻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고순도 스피큘에 순수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좀 차오르는 듯 팔자 애플존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르르 올라오는 이 광, 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나이트 케어 위주로 사용하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쓰고 있거든요. 해주면 마치 물광 주사 맞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마이크로샷 3만 ppm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 마이크로샷 때문에 살짝 따끔따끔거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흡수가 잘 되게 광채가 더잘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가로 사면 솔직히 가격대가 있어요. 세일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해줘라. 나도 쟁여야 돼. 세일할 때 구매하세요. 자, 그리고 요 제품은 제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 주스입니다. 짜잔. 판밀리의 ABCD 클렌즈 주스입니다. 일단 좋은 게 설탕이 제로고 합성 첨가물이나 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채소나 과일 잘못 챙겨 먹는 직장인 또 자취생 보라돌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었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요. 특히 이게 홈페이지 보면은 원산지도 아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서 좀더 믿고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팩에 이게 3,600원이거든요. 가격이 싸지 않아. 근데 이거 세일할 때 쟁이면 2 플러스 1할 때도 있고 대량으로 샀을 때 세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영 세일 때 이거 한번 두고 봐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짜잔! 식사 대용으로 좀 가볍게 다이어트 유지어터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비브리브의 꼬박꼬박 스위콘 맛인데요. 꼬박꼬박은 솔직히 안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왜냐? 너무너무 유명해. 유명한 건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얘는 155칼로리예요. 맛별로 칼로리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 뒤에 당이나 나트륨을 보면은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식사 대용으로 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하다 보면은 막 끼니를 잘못 챙겨 먹을 때가 많고 스킵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 또 먹으려고 살려고 다 일하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 먹을 때 우유나 두유 같이 타 먹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두유가 조금 더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콘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섞는 것보다 반 정도 섞고 흔들어준 다음에 나머지 반을 더 타서 섞어주는 걸 추천해요. 이게 알갱이가 씹히는 맛이 있어서 포만감도 더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끼니 거르지 말고 좀잘 챙겨 먹자고요. 다음은 미백 관리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요 제품은 아마 이번에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구달청귤 비타C 27잡티 케어 앰플입니다. 요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아이예요. 이미 전작이 비타 세럼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후작도 안 좋을 리가 없다.
사실 이 제품은 앞으로 제가 광고할 제품인데 이미 미리 테스터가 다 끝난 제품이에요. 근데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하면은 또 따로 쟁일 예정이고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미 그 전부터 하나 직접 구매해놨습니다. 이게 제형이 또르르 흐르는 워터리한 제형이지만 마무리감은 농축 제품이라 끈적임이 살짝 있어요. 근데 미백 제품도 여러분 한 끗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얘가 바로 그 한 끗 차이가 있는 아이예요. 일단 27%의 순수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저자극에 마무리감? 이거는 합격인 거.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하실 때 무조건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낮보다는 밤 케어용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밤에 스킨케어 세럼까지 해준 다음에 이 순수 비타민을 한 스포이드 짜서 발라주는데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자극이 올 때도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나면 다음날 피부톤, 안색, 컨디션, 결까지 싹 잡아요. 마무리로 젤 크림을 발라주면 이 쫀득쫀득한 끈적임도 약간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감이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젤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면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피부가 잘 타고 기미주근깨가 또 잘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농축 제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 제가 그동안 유튜브 생활하면서 했던 가짓수보다 정말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제품 있으면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